일단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 하기 위해서는 폐활량도 좋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우리는 막 이렇게 부르다가 막 숨이 차서 헐떡헐떡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동료 뮤지션들이 이분의 노래를 듣고 야 박지성을 뛰어넘는 폐활량이다. 폐가 여섯 개인 것 같다. 아,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. 파워 보컬 박기영입니다. 신의 장남이로 끝나면 진짜 우리 신동엽 씨가 신의 손 정말 또 장면이거든요. 자 우리 박기영 씨는 이런 난관 속에서도 우리에게 최고의 멋진 무대를 보여줄 그런 가수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박기영 파이팅! 90년대 그런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댄스를 경리 씨와 저랑 한번 보여드리고 좋습니다. 함께하는 다 같이 좋다. 함께하는 그런 무대로. 잔나비와 소진 씨의 무대 한번 느껴보세요. 잔나비에는 윤결 씨가 하는 게 그래, 맞아요. 맞아요. 네. 네. 아까보다 쥐기네. 자, 한번 호흡을 한번 맞춰볼까요? 보통 이렇게 하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잖아요. 그치?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가니까 소진 씨가 잔나비에서 포지션이 뭐예요? 포지션이? 포지션이 섹시. 아니 뭐 앞뒤 뭐 하냐고. 아니 저 섹시. 가수 박미경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당당함? 남성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다 꽉 잡고 있는 그 가요판에 박미경 선배님은 그때 당시 와 센세이션했어요. 오늘 제가 선택한 노래도 화요일에 비가 내립니다. 다섯 번째 무대, 박기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박기영입니다. 제가 딱 데뷔했을 때 그 누구도 저를 보지 않았던 그때에 제가 선배님 예, 몇 학번입니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 드렸을 뿐인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더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하신 게 벌써 20년 됐어요. 눈물 나려고 그래 어떡하지.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. 네.
감사합니다. 와. 자,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박기영 씨 노래였는데요. 오늘 박기영 씨 목소리는 오보의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. 악기 소리 맞았어요. 진짜요? 아니, 도영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? 시작하자마자 다치고 최면에 걸린 굉장히 몽환적인 진짜 실제로 보신 관객분들은 진짜 딥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. 흠뻑 젖었을 거다.